아이쿠 재건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네, 오늘의 음식입니다. 민트 초코 라면, 민트 초코 치킨, 민트 초코 인절미, 자 그리고 수많은 민트 초코 군것질들.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진짜 왜 먹는 거야? 민트 초코 특집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오늘도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JJ의 도외막 역대급으로 많은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나 생각을 해보니까 민초 맛이 무슨 맛인지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해주신 게 아니라 먹이려고. 저는 민초단이 아니기 때문에, 아, 저 민초단 여러분들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좋아하는 입맛이 같지 않지만 맛없는 민초, 아, 취향이 그냥 다른 거예요. 네, 근데 또 이걸 먹고선 리뷰를 해야 되는데 또 제가 막 그 이상하다고 막 아유 찡그리고 이러면은 민트 초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게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민초단을 섭외를 했습니다. 네, 제 여자친구는요 베스킨라빈스를 가면 민트 초코를 꼭 집어넣어요. 내가 먹고 싶은 바닐라맛, 딸기맛 그런 아이스크림에 자꾸 민트초코 맛이 화끔씩 묻어있어. 그래도 저는 제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민트초코 좋아하죠? 완전 좋아해요. 네, 완전 좋아하시죠? 민초단이 한 명 이렇게 있으면은 좀 공평한 리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했고요. 가면을 쓴 거는 회사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을 쓰고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음식 어떤 거부터 먹을까요? 라면. 네, 라면 뿌르니까 이거부터 먹어야겠죠? 예, 민트초코 라면입니다. 여자친구가 민트초코 맛을 막 저한테 찾으면서 이거를 막 보여줬어요. 도해먹이면 이거는 먹어야 되지 않겠냐? 왜냐? 도해먹이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라면 스프를 일체 넣지 않았습니다. 우유에다 라면을 끓여가지고 오레오 쿠키를 부셔서 또 녹기도 하고, 생크림 넣고, 버터 녹인 거 넣고, 식용색소도 넣고, 민트 시럽 넣고, 막 이것저것 이렇게 해서 끓인 다음에 초콜릿 넣고,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또 넣고, 민트초코 잼까지 동영상 속의 레시피 그대로 이렇게 제가 직접 끓여봤는데요. 굳이 저는 꼭 이런 걸 먹어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도해먹이니까 다른 걸 섞지 않고 라면만 이렇게 해서 본연의 맛부터. 자, 드셔보세요. 예. 맛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이거는? 맛있네. 왜 맛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를 여자친구가 맛있다 그래서 감싸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너무 개맛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단 괜찮아요. 약간 마카로니? 맥앤치즈 먹을 때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뭐 생크림도 들어가고 버터도 들어가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치즈 맛이 안 나. 대신에 약간 치약 맛, 아니 민트 맛이 좀 나요. 하지만 섞었을 때는 어떨 것이냐. 민초 맛 아이스크림, 민초 잼이나 초콜릿도, 이야 이거 잘 섞어서 드리겠습니다. 오우 상큼하다. 약간 그 송연 맛 같기도 하고 페리오 맛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 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민트 잼 뭐 아이스크림 초콜릿이랑 같이 먹는데 요게 빵이랑 찍어 먹으면 맛있을 거 아니에요. 빵이 뭡니까? 탄수화물. 면이 뭡니까? 탄수화물. 그래서 생각보다는 먹을만하다. 맛있는데 굳이 이 영상을 보고 이걸 굳이 따라하지 마. 만들어 먹을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라면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우회할 수 있지만 간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받아들이기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라면. 라면입니다. 라면 면을 넣고 끓였는데 끓을 동안 양치질을 하고 있었어 나는. 어? 라면 다 익었나? 했는데 입을 헹궜다고 착각을 했어. 그 상태로 면을 하나 딱 먹으면 이 느낌이 날 것 같아. 대신에 양치질 하기 전에 초콜릿을 먹었었어야 돼요. 생각보다 의외로 조금 괜찮긴 하네요. 네. 배필 정도 아니야? 맛있어? 난 맛없어. 동영상을 보니까 라면 스프를 안 넣고 끓이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민트초코 라면에 라면 스프가 들어간다면 맛이 어떨까? 어차피 먹는 거 이것저것 다 해보자고요. 그것까지 굳이 안 따라해도 되는데? 그럼 먹어. 그래, 그럼 먹어봐. 라면 냄새가 좋았어. 맛있어. 라면 스프는 기적의 스프야. 최고의 인류 최대의 발명품.
라면의 맛이 먼저 훅치고 들어오는데 라면을 먹고 양치질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의 두 번째 음식, 민트 초코 인절미입니다. 민트 초코 간식들을 보면 뭐 초콜릿이라던가 아이스크림이라던가 과자라던가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민초가 떡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맛이죠? 도예먹을 보는 이유가 이거구나. 내가 보니까 알겠다. 무슨 맛인지 궁금해. 내가 아직 안 먹어서. 팥 앙금처럼 찐득찐득한 민트 초코 앙금이 들어있어. 요 콕콕콕콕 이렇게 까맣게 좀 곰팡이 쓴 것처럼 생긴 게 오레오 가루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는 다 먹어봐야지 확실히 알지 않을까? 어우. 와, 이거 민트 향이 엄청 강해요. 와. 떡 안에 앙금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인 팥 앙금보다는 크림크림스러운 느낌이에요. 거기서 갑자기 상쾌함이 확 느껴지면서 초콜릿 가루들 또 있거든요, 여기. 초콜릿이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또둑또둑 씹혀주면서 달콤함이 살짝씩 올라와주는데 결국은 인절미라기보다는 찹쌀떡의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치? 딩동댕. 응. 여기 다 가라. 민초코를 평상시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맛있어? 맛없진 않은데 여러 개 못 먹겠어. 그건 맛없는 건데? 아니야. 나도 여기서 하나 더 먹을 수 있는 자리야? 여기 좀 크림치즈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상쾌한데 느끼해. 느끼함과 상쾌함을 같이 느낄 수 있는데 민초를 싫어하면 당연히 안 먹겠지만 민초를 좋아하더라도 뭐 즐겨서 먹진 않을 맛. 가끔 한 번씩 생각나서 한 개쯤은 집어 먹어보고 싶은 맛이라고 하면 될까요? 가끔이 좀 길 것 같긴 한데. 이게 뭐야? 생각보다 느끼하다. 느끼한 거에 그 상쾌한 민초가 어울리진 않는 그런 느낌. 자, 오늘의 세 번째 음식입니다. 올 것이 왔네요. 민트 초코 치킨! 이거는 아직 민트초코 소스를 뿌리지 않았어요. 배민상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녹색 치킨 파우더에 치킨을 튀긴 다음에 민초 소스를 올려서 먹어라! 이렇게 레시피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날 미리 염지한 닭을 다음날 꺼내가지고 치킨 파우더 만들어가지고 기름 온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담궈가지고 초벌 4분, 재벌 5분 이렇게 튀겨서 초록색 치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소스만 얹으면 민트초코 치킨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게 판매하는 소스인데 치킨 위에 으아 슈렉 색깔이야. 약간 취두부 색깔이야, 슈렉보다는. 아, 진짜? 와, 짠! 이렇게 민트 초코 치킨이 완성이 됐는데 먹어보기 전에 초록색 치킨만 빼놨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한번. 민트 초코 소스가 안 묻은 겁니다. 맛있어? 응. 그냥 치킨이야? 응. 간이 굉장히 잘 배있는, 염지가 아주 잘 되고 맛있게 튀겨. 실력이 녹들지 않았네. 근데 나 배달 부였어, 이거. 한 조각기만 더 뺀줄걸. 그러니까. 민초 좋아한다며, 이거는. 그럼 뭐, 나 민초 좋아하지. 근데 왜 치킨을 빼놓을 생각을 해? 민트 초코 소스가 묻은 치킨은 어떤 맛일지? 맛있는 거는 우리 자기 먼저. 이렇게 다리로 듬뿍. 잠깐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98년? 99년? 뭐 그 정도 때 우리 동네에 살았던 친구들은 알 건데 인천광역시에 신비마을 아파트라고 있어요. 단지 근처에 초코치킨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많았었어요. 문 열고선 얼마 안 가서 이제 장사를 접으셨더라고요. 초코치킨이랑 딸기크림치킨이랑 바닐라치킨 파는데 절대로 어울리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도 나는 그 초코치킨을 한 입 먹고 울었어. 그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 어때? 하나쯤만 더 빼놓을까?
저희 어머님 아버님 제가 이거 맛없는 걸 먹이려고 그게 아니고요. 먹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상한 걸 먹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솔직히 민트 초코 특집 하고 싶지도 않았어. 본인이 다 찾아줬어. 아,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초코 치킨을 먹고선 느꼈던 그 감정이 그대로 고스란히 이 치킨에 담겼습니다. 개맛 없어. 이건 민트 초코가 아닌데? 그러니까 민트야. 약간 좀 달콤함이 조금 더 가미됐으면은 이것보다는 조금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아까 열자마자 휘발유 냄새, 석유 냄새 막 이런 게 올라온다 그랬거든요. 왜 휘발유 냄새가 나지? 그 정도로 민트 향이 쎄하게 강하게 나요. 소스만 먹었을 때 초콜릿의 달콤함이 아니고 설탕의 달콤함이에요. 그러니까 민트 초코가 아니고 민트 설탕인 거야. 결론! 맛없다. 안 어울린다. 맛있게 정말 잘 튀겨놓은 치킨에 큰 일을 저질렀다.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 미안해. 참고로 여러분, 민트 초코 특집은 저희 여자친구가 하자 그래서 한 거예요. 그거 내 꿀 많이 보이던데 한번 하면 안 될까? 사이트 보니까 초콜릿을 또 따로 뿌려서 먹으라고. 초콜릿을 토핑을 했다고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어때, 여기가 더 맛있어졌어? 자, 이걸 닭다리를 이렇게 이거 발라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거 소스를 민트 말고도 녹색 괴물이랑 오이맛 치킨 소스 샀거든요. 아, 이것도 맛없을 것 같아. 못 먹겠어. 도저히 못 먹겠다. 아이, 뭐 이런 걸 다 만들어 놨어. 아유, 진짜. 나는 아유 그냥 맛없어서 못 먹었다 그냥. 아유, 맛없어서 못 먹었어 그냥. 아유, 그냥 이걸 아유. Hours later. 어? 뭐야 이거? 뭐야? 치킨 소스라고? 맛있겠는데? 자, 오늘의 마지막 음식입니다. 민트 초코를 활용한 여러 가지 군것질들. 도예먹을 하면서 마지막이라는 게 역대급으로 가장 기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거는 이거 먹어봅시다. 오레오 민트. 보통 하얀색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민트 크림이래요. 그래서 오레오인데 오레오가 맛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맛있어? 맛있지? 여보, 이거 다 먹어. 오레오 맛이랑 똑같은데 거기에 그냥 민트 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레오를 먹고 양치질.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맛인지 예상할 수 있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오레오 먹으면서 양치질하는 느낌. 오레오에 민트 초코가 들어간 느낌. 이번에는 민트 초코 M&M's. 색깔이 또 단계별로 여러 가지인지 딱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맛있다. 이건 나도 맛있어. 민트 맛이 요만큼 느껴져요. 초록색 요것만 좀 민트 향이 도는 것 같고 안에는 다 초콜릿이니까 민트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다섯 개까지는 먹을 수 있는. 다음 거 허쉬 민트 초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쉬 화이트 초콜릿에 가운데 쿠키 콕콕콕콕 박혀있는 초콜릿이 있거든요. 고운 맛인데 거기에 이제 민트 향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민초단이라면은 이 맛 좋아합니까? 네, 맛있어요. 저도 한 조각 정도는 집어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민트 초코 팝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마트 자체 생산 브랜드 그거. 저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이렇게 초콜릿 팝콘들이 굉장히 양이 많아요. 요 민트 팝콘의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민초단이 아닌 사람들도 민초단과 함께 팝콘을 먹는다면은 초콜릿만 달달한 초콜릿 향이 나는 가루를 뿌려놓은 그냥 팝콘입니다. 요게 이제 색깔부터 조금 무섭잖아요. 좀 맛있네?
그렇게 과하지 않다. 별사탕 먹을 때 그 시원한 느낌 들잖아, 입안이. 그 정도의 시원함? 초콜릿 팝콘을 막 집어먹어. 입안이 너무 달고 느끼하고 니글거려. 그럴 때 이제 입가심용으로 하나씩 약간 단짠단짠 뭐 그런 느낌으로 먹어도 될 것 같고. 그럼 이거 한 다섯 상자 더 있으니까 이거 다 가져가. 천천히 먹으면 되지. 내가? 안 되잖아. 계속 먹다 보니까 민트 맛도 조금 적응이 되는 것 같아. 처음에 제가 민트를 극혐하는 것보다 지금 좀 덜 극혐. 뭐하는 거야? 다시는 민트 초코 먹자고 안 할게. 아 근데 진짜로 적응이 되는 것 같아서 민트 맛은 입안에서 공존을 해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겠다. 맛있다. 이제 치약이 맛있어. 이건 맛있는 거였어. 삼켰어. 뭐하는 거야? 삼켰어. 아 그걸 마저 삼키면 어떻게 뱉어야지. 아 진짜. 똑같은 맛이 비슷한 맛을 먹다 보니까 먹는 건 잔소리. 오늘은 JJ의 도예먹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들 요청을 해주신 민트 초코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는데, 사람들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계속 먹으니까 왜 맛있는지 알게 될 것 같은, 그래도 포인트를 요만큼이나마 좀 찾은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요. 이렇게 오늘 행복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기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뭐 이런 음식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구들 안녕히 계세요.